지금 최다 혜택으로 해서 아디다스 캐리어까지 경품이 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필요한 이런 라이트한 컬러감들을 먼저 봐주시고, 그 다음에 기분 전환하실 수 있는 핑크나 섹시한 블랙 컬러, 거기에 누디한 컬러 또 하나, 거기에 세컨 팬티까지도 사실은 아디다스의 아디팬티 하나씩 하나씩 더 사고 싶으셨잖아요. 그렇게 그쵸. 해서 세 장을 더 드리고 캐리어 추첨이, 이거 진짜 따로 또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저희가 꽤 좋은 확률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여기 이 소재가 뭔지 아세요? 그냥 비치는 소재? 그냥 기능성 소재가 아니라 아디다스가 요번 완전 더운 거의 체감온도 40도를 공략을 해서 만든 아디다스만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인견 소재예요. 아디 인견이라고 해서 진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피부에 닿았을 때 얼마나 시원한지 이 여름에 꼭 필요한 소재이기도 하고요. 옆구리가 여기. 시원해지는 느낌? RS원단, 전문용어로 하면 아디 인견으로 올 여름철에 시원하게 보내고 오셨으면 그래서 제가 좋겠습니다. 시원한 거 먼저 좀 보여드리고, 사실은 이런 몰드, 컵 있는 부분까지도 바람이 다 통할 수밖에 없는 건, 와. 에어 메쉬 소재를 다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얇게, 정말 내 스킨 가도처럼 같은 그런 얇은 초밀착형의 이런 몰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람이 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무빙되는 존 자체가 X 패턴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일자로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왼쪽은 왼쪽대로 옆에서 끌어올려주고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또 끌어올려주면서 팔을 막 움직여도 얘가 따로 늘질 않는 거죠. 사실은 팬티 하나하나마저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스킨 컬러도 여기가 지금 다 인견이에요. 앞판 뒷판이 모두가 인견으로 되어 있으면서 손 살짝 넣어볼까요? 이렇게 얇아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시원해 보이는 소재로 감당이 안 되시죠? 날씨가 더워도 더워도 너무 더워서 말도 못 해요. 그런 이제 인견으로 해서 싹 한번 시원하게 감싸주고, 배 있는데 혹은 엉덩이 뒷살, 요런 데 지우개로 막 지운 것처럼 울퉁불퉁거리지 않게 다 햄라인으로, 누디라인으로 전부 다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트 요렇게 한 벌만의 가격만 따진다 하더라도 아디다스가 지금 13만 더 이렇게 많이? 진짜 놀랄 노짜예요. 근데 사실 안쪽에 이제 또 이제 볼륨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또 안쪽을 뒤집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볼륨의 효과들하고 아디다스하고 비교를 딱 해보신다면 그쵸. 사실은 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소진 씨가 일부러 오늘 쫙 달라붙는 원피스를 다 입었어요. 쉽게 입을 수 없는 원피스인데, 그니까요. 예. 옷이 정말 너무 얇아서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되지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디다스 언더웨어 만나고 나서 저도 A컵이에요. 그래서 볼륨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초밀착된 쫙 몸에 달라붙으면서 볼륨 오랜만에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 다 시원하고, 옆쪽으로 어머, 옷을 어떻게 이런 걸 입을 수가 있었어? 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살 진짜 많은데, 옆쪽으로 쫙 한번 사이드 서포트 패널이 한번더 눌러주고 잡아주니까 시원한 것도 시원한 거고요. 매끈하게 볼륨까지 이렇게. 잡아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이게 지금 이렇게 안쪽에 시크릿이 있어요. 지금 아디바이어스로 한번더 잡아주는데, 아디 패널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볼륨패도 따로 또 드리면 거의 최강으로 30mm까지 기대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디 몰드가 이쁘게 딱 볼륨을 받쳐주긴 해요. 근데 이 아디 패널 덕분에 아주 봉긋하게 그쵸. 밑가슴부터 쫙 차오르니까, 이렇게 우리 소진 씨처럼 A컵인 가슴도 골이 생기고, 라인이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너무 이쁜 거죠.